3세트는 마민캄의 선공. 네, 이번에도 맞춰냈습니다. 좀 샷을 한 이후에 좀 이건 좀 길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네. 들어갔군요. 네. 그러나 당구는 뭐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아. 네. 마민캄 선수의 착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연속 득점 이어졌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앞돌리기 길게 짧게 조절하는 건 참 마민캄 선수가 이 두께를 재는 게 거의 몸에 지금 배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득점으로 연결시키죠. 지금 투뱅크 좋습니다. 지금 단장을 맞춘 다음에 노란 공 네, 오른쪽을 맞추는 거죠. 아 여기서 맞지 않았네요. 지금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회전을 더 줬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단이 맞고 장 맞고 이제 더 많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회전이 더 필요했던 거죠. 네. 정확하게 일단 길을 파고드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옆 돌리기는 뭐 거의 뭐 교본에 교본으로 써도 될 만큼 네. 정확도가 있습니다. 딱 저 흰 공, 아, 요 정도 차이로 지나가지 네. 않으면 없는 공이란 얘기죠. 횡단. 아, 그림 좋은데요. 네. 네. 참 이성민 선수도 참 좋은 샷을 그렇죠. 네, 많이 보여줍니다. 기본기를 잘 쌓아왔던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대로라면 또 Q스쿨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 시즌이 종료되면. 네. 아직 지금 이 투어를 포함해서 또 세 개가 남은 상황이죠. 네. 근데 또 뭐 한번 예,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점까지 이어갑니다. 근데 경기하는 모습은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네. 빗겨치기 이 공도 들어갑니다. 4점. 연속 4점. 지금 PBA의 그 시스템은 뭐 챌린지 투어, 드림 투어, PBA 투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해서 뭐 실력만 있다면 아주 뭐 공정하게 지금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 1부 투어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실력의 벽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아 여기서 아쉽게 놓칩니다. 여기서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 갈 때 조금만 더 이렇게 상단 성질이 약간 끼어 아, 들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자연 분리각으로 갔어요. 여기서 쓰리 갈 때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는 훅성 커브가 좀 나야 되거든요. 두껍게 옆돌리기. 네, 지금 많이 망설이죠. 지금은 아 그래도 가장 평이한 기술로 갔는데 네, 옆돌리기 오 빼냈어요. 키스 잘 빼냈고 아 살짝 짧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마민캄 선수는 뭐 할 걸 다 했는데 네. 득점이 안 됐네요. 이 두께가 맞춰내기 어려운 두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키스를 빼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약간 짧았어요.
네, 지금은 조절이 좀 많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길게 가기 위해서 조금 뭐 회전을 줄였다. 네. 그렇게는 또 키스였어요. 지금도 앞돌리기 대회전이냐 투뱅크냐 하는 건데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선택했죠. 또 얇아요. 네, 205 오늘 두 번째 얇게 쳐서 키스를 냅니다. 네. 두꺼워서 노란 공이 단 쿠션에 먼저 맞아야 되는데 장 쿠션에 맞다 보니까 일자로 그대로 이목젖꽃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장면이었죠. 달아나는 점수 만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목적구고요. 해결이 좀 쉽지 않았던 대치였죠. 네. 멀리 있는 공을 하단으로 좀 길게 뽑아내는 장면에서 이성림 선수가 두꺼웠다, 얇았다. 네, 두께가 좀 불규칙합니다. 이런 게 이제 마민캄 선수의 무기라고 할수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 섬세한 공략. 네, 옆돌리기로. 네. 이럴 때는 샤프트를 좀 길게 잡아요, 마민캄 선수가. 그러면서 가볍게 백스윙을 또 네. 조금밖에 안 하면서 앞으로 그냥 푸쉬하듯이 스트로크를 아하. 하죠. 그리고 연속 득점.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3세트 계속 초반 양상이 이성림 선수가 앞서가다가 동점을 네.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이성림 선수가 좀 쫓아갈 만하면 마민캄 선수가 네. 달아나고. 뒤돌려치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얇게 맞는 거 오히려 마민캄 선수에게 더 좋죠. 건드렸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 상황까지 연결이 될 네. 것 같은데요. 김현우 선수도 최근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팀 리그에서 활약이 아주 좋아요. 네. 뭐 개인 투어도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계속하세요. 풀어갈 수 있는데요. 네. 농협 NH카드 뭐 그린포스 같은 경우는 조재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와서 이제 3세트까지 이제 책임을 져주죠. 1, 3세트 뛰고. 근데 네. 김현우 선수가 또이 중간을 잘또 해주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는 또 마민캄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마민캄 선수의 장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6점.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성림 선수에게 필요한 상황인데, 마민캄이 장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아 선수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 아무래도 이공 배치를 아. 놓고 김민아 선수에게 좀 어드바이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강구 선수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네. 공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찬 그릇 같은 걸 이렇게 식탁 위에 놓고서 아, 이렇게 네, 식탁이 테이블이고 네. 재밌네요. 7점 연속. 네, 뭔가 두께 얘기도 하는 네. 것 같고요. 앞 돌리기. 아, 여기서 미끄러지는 테이블의 성질을 아, 잘 파악하고 예, 샷을 해주네요. 이게 짧아 보이기도 했는데 미끄러지면서 그렇죠.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빨간 공을 두껍게 놨기 때문에 약간 짧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네. 연속 8점. 와, 아허. 이건 이렇게 돌렸는데 네. 길게 남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너무 코너에 투 쓰리 쿠션이 바짝 꽂혔어요. 네. 여기서 뭐 원 맞고 투 쓰리가 동시에 닿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길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하. 쓰리 장타 한 방까지 네. 이제 맞아버리니까 네, 기운이 좀 빠지죠. 네, 추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타를 기록합니다. 충전이 이제 또 기범기로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옆돌리기를 놓친 거예요. 아, 참 이성민 선수 아... 1부 투어를 지금 어렵게 진출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만나는 선수들이 전부 뭐 우승을 해본 아, 그렇죠. 선수들 아니면 적어도 결승에 올라가 본 선수들하고만 경기를 했거든요. 네. 자, 뭐 여섯 번 지금 대결에서 네 명이 우승해본 선수들이었습니다. 약간 좀 느슨하게 났죠. 좀 더 빠른 속도로 길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하위 시드 선수들은 좀 128강 어쩔 수 없이 상위 시드들과 만나는 매치업이죠. 그 중에서도 좀 느낌적으로 이성림 선수는 조금 더 그 중에서 조금 더 강자들을 더 골라 만난 게 아닌가. 네. 지금 두 선수가 계속 공타 기록합니다. 네, 마민감 선수가 이런 공을 좀 놓칠 때 네. 이성림 선수가 이제 이 빈틈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 자체는 네. 뭐 1.468이 463이면은 마민감 선수는 뭐 평균적인 자신의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아, 이성림 선수는 계속 지금 매 경기 이렇게 우승자들 아니면은 뭐 준우승했던 선수들과 만나고 있는데 네. 뭐 대진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쌓이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시즌 에버리지가 그대로 두 선수에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마미캄 선수는 지금 1.5 정도의 그 시즌 에버리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마민캄이 추가 득점 성공합니다. 이번엔 두껍게 맞추면서 키스 조절 잘 했고요. 이제 빅볼을 향해서 가고 있죠. 나머지 3점.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는 지금 쉽지 않죠. 네, 지금 마민캄 선수가 노란 공 왼쪽을 쳐서 5 쿠션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키스를 빼내고 나면 내 공이 길어지는 걸 감당하기 좀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빨간 공. 네. 네. 지금은 단단장으로 리버스를 응용합니다. 아, 이 길 본 거예요, 아, 지금. 아, 네. 이렇게 아쉽게 빠지네요.
어쨌거나 뭐 지금 마민캄 선수의 상태는 자신감이 있고 네. 이 경기는 내가 이긴다라는 그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거 거의 뭐 묘기를 시도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이성민 선수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또 빠집니다. 완전히 지금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네. 있는 상태죠.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치고 싶은 걸 다 상상하는 걸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고 맞추고 싶어도 저런 틈 사이를 쏙쏙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8이닝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마민캄인데요. 키스는 계속 여기서 네 좀 위험했는데요. 빠져준 거죠. 네.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아슬아슬하게 다 키스가 빠져주다가도 안 되는 날은 뭐 영락없이 네, 키스만 나는 날도 있죠. 2점 남아 있습니다. 원뱅크로 지금 뭐 매치 포인트를 노릴 것 같은데요. 마무리. 원뱅크 노려봤는데 맞지 얇게 않습니다. 맞았죠. 네. 마지막 마무리를 앞두고 일단 들어갑니다. 1라운드 문턱을 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성림 선수. 자, 이게 들어가면서 일단 한 점 쫓아갑니다. 너무 또 힘이 약하게 맞는 바람에 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득점 후에 좀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정교하게 길을 설계했죠. 자, 득점 좋습니다. 참 이런 플레이는 선수들이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길이거든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장장 단 코스를 잘 노렸습니다. 아, 여기서 조절이 네. 좀 아쉽네요. 지금 뭐 아예 반대쪽으로 크게 빗나가 버렸죠. 이런 부분을 좀 이성민 선수가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오차가 아무리 크게 나도 이게 흰 공에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예 뭐 가능성이 없는 그림이 돼버리니까 좀 아쉽죠. 네. 마민캄 선수의 나머지 2점. 3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5로 가야 될 것이냐. 3는 좀 쉽지 않죠. 네. 자, 길게 봤습니다. 오호, 놓치네요. 회전이 어느 구간에선 상당히 많이 먹다가 어느 구간에선 다시 풀리면 또 짧아지고 네. 이런 테이블 상황에 이게 여기까지는 또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단쿠션에서 장쿠션 갈 때 회전이 많이 먹고 여기선 풀리기 때문에 네, 짧게 빠지는 거죠. 자꾸 이성민 선수에게 슬금슬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이성민 선수 일단 쫓아갑니다. 네, 뱅크샷이죠. 네. 4점 차. 자,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아, 여기서 또 고비가 바로 또 와버리네요. 지금 참 잘 걸었어요. 원뱅크 잘 해결해 줬습니다. 당점이 살짝은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야지 끌리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는 네. 네, 그 구질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투뱅크 설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 단을 맞춰서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라죠. 네, 자, 해결해주면 마민캄 선수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모습인데요. 두 선수의 어떤 전세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점수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네. 공의 뭐 난이도는 뭐 가장 높은 배치, 그 배치 중에 하나였어요. 네. 더 이상 점수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뱅크샷을 다시 한번 노려봤던 이성림 선수. 놓치면서 그대로 4점 차. 네, 풋쿠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민캄 선수의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여기서 이대로 끝날 것인지. 일단 배치 옆돌리기로 네. 해결합니다. 네. 자, 마민캄 선수 5차 투어 대회 우승 이후에 지금 128강전 다시 한번 통과하면서 64강에 진출합니다. 네, 확실히 마민캄 선수가 같은 기초적인 그런 배치에서 실수가 이성림 선수보다 훨씬 적었고요. 네. 아, 예. 이성림 선수는 올 시즌 나왔던 모든 대회에서 지금 128강 탈락하고 있는데 다 좋은 내용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좀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네. 아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뭉쳐서 폭발적으로 좀 집중해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민캄 선수가 이번 6차 대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강에 마민캄 선수가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이 경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3시 반에 다음 경기가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PBA 투어 6차 대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면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장유래였습니다.